전동킥보드 여러분도 한 번쯤 타보셨나요? 앞으로 아무나 아무렇게나 탈 수 없게 된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What?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합니다. 안 쓰면 범칙금은 2만원.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연인, 아빠 딸, 아빠 아들 같이 타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혼자 타야 합니다. 둘이 타다 걸리면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면허 자격도 생깁니다. 제2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 탑승이 금지되죠. 무면허로 타다가 걸리면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13세 미만 어린이가 탔다면, 무면허에 나이 규정까지 선을 넘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용자 수 감소입니다. 보통 전동킥보드를 빌리면 5분에서 10분 정도 타는데 누가 헬멧을 가지고 다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헬멧도 공유용으로 비치하면 어떨까요? 업체 관계자들은 코로나 시국에 남이 쓰던 걸 누가 쓰겠느냐며 한숨을 쉽니다. 2018년 서울시가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이용률이 3%에 불과했습니다. 7월부터는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주차 제한 구역도 지정합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의 장점 중 하나가 가까운 데서 빌려서 아무데나 주차가 가능했다는 것인데, 불편함이 늘면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어 업체들도 전전긍긍한 상황입니다. 규제 강화에 시민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기는 쪽은 보행자들이죠. 인도위를 싱싱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고요. 쓰러져서 길막 중인 킥보드를 안 피해도 되니까요. 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 일부는 규제가 강화되면 굳이 타고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 강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